어! 왜요? 왜요? 어, 미션 카드 있다. 왜요? 어, 미션 카드 있다. 공경에 맞이 않는 희극인 선후배 여러분. 제가 급전이 필요해 그동안 열심히 모은 회비 400만 원을 가져갑니다. 회비는 좋은 곳에서. 어? 특채 희극인 이광수? 특채 희극인 이광수? 광수 아. 결국 또 이 형이 또 오늘 가져갔어. 400만 원을. 어, 뉴스 나왔어. 어, 뉴스다. 뭐야? 뉴스야. 어, 뉴스다. 뭐야? 뉴스야. 어머.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희극인 유재석 씨가 회장으로 있는 비공식 희극인 협회 사무실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 뭐야? 어? 도난당한 금액은 희극인 협회 사무실의 대여료인 400만 원으로 경찰은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2m 장신의 희극인 이광수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2m 장신의 희극인 이광수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광수는 나간 거야?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이광수 씨가 금고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사건 당일 한 백화점에서 명품 후드티, 가방, 사운드바 등 고가의 선물 7개를 구매한 내역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방. 와, 저거를 전세 사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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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